추억의 도넛 과자랑 과자 도넛이잖아요. 7월 14일까지 유통기한이 엄청 길어. 이거랑 일반 도넛이랑 맛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. 얘는 레몬 글레이저 도넛이고 설탕 도넛이에요. 묻힌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. 아 매도 끓었어. 그리고 얘는 어린 시절의 옛날 도넛 맛이 나거든요. 맛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. 아침 또 배고플 때 해야지 되잖아요. 약간 출출하고 먹고 싶을 때 해야지 또 먹게 들어가니까 배고플 때 한번 만나게 해보겠습니다. 얘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맛이 어떨리나? 생긴 건 되게 맛나게 생겼어요. 되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? 근데 약간 약과 느낌 나긴 하거든요. 찰떡 느낌?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막딱한데 시장 도넛 맛이고 맛있어. 과자 같은 느낌이 아니라 빵 느낌인데 빵인가 보다. 과자 빵? 근데 약간 약과 맛 비슷한 찰떡 맛? 찰빵? 옛날 맛 진짜 똑같아. 맛있는데 맛있어. 나 이런 거 되게 좋아요. 항상 생각보다 맛있다. 평점 5점 만점에 4.2점 정도? 맛있네요. 제가 하나 먹어치우겠습니다. 생긴 것도 생겼어. 되게 생긴 것도 예쁘다. 이건 얘 좀 배불러요. 여기는 인테리어 잘 되는데 여기 난장판인 건지. 맛있었다. 이제 얘를 한번 먹어볼까?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? 레몬이 막혀있다고요? 그것도 건조된 게 비싼 도넛 먹어볼게요. 이 아이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겉에 레몬설탕 묻어있는데 좀 녹았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근데 먹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먹어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부터 좀 먹고 오겠습니다. 촉촉해. 제가 옛날 도넛을 좋아해서 그거 무시를 안 했는데 확실히 이게 훨씬 맛있다. 비싼데 이유가 있다고. 아까는 딱딱했잖아요. 얘는 촉촉하고 설탕도 진짜 잘 배어져 있고 설탕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약간 레몬 향도 확 나고 이게 약간 레몬 도넛이 레몬의 맛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레몬 향기도 나고 맛도 레몬 맛이에요. 얘는 빵 맛도 되게 잘 나고 설탕에다가 달콤하고 인기 메뉴 될 것 같은데 진짜 맛있는데요. 저는 출처는 나중에 제가 댓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. 진짜 맛있다. 얘는 평점 5점 만점에 10점 만점으로 조금 한 6.8점 정도? 되게 높게 해준 거예요. 근 제 기준으로 요 아이가 씁니다. 여기 이제 작은 박혀있는 레몬 맛도 한번 먹어보고 마지막 평가를 좀 내려보겠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그냥 달기만 한 게 아니라 레몬 향기에다가 설탕 맛도 좀 취해서 맛있고요. 남은 요 아이만 먹으면 돼요. 전에 먹은 그 도넛, 탑살 도넛 같은 거 맛이 없진 않아. 솔직히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맛있는데 이게 훨씬 더 맛있다. 비싼 도넛은 이유가 있구나. 승리. 이제 요 아이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볼게요. 진하고 짭짤하고 쉬어요. 건조돼서 맛있다. 씹어 먹어야 하네. 레몬 향기. 참 레몬 좋아하는 사람 추천. 그냥 비싼 도넛은 다 이유가 있다. 비싼 도넛? 승리. 이런 걸 먹으니 행복하군요.